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. 아, 어떻게 보세요? 이거 이제 3,000원, 5,000원. 3,000원. 봄을 느낄 수 있는 향긋한 나물부터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한우 등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넘쳐납니다. 28일까지 열리는 이 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명품 특산물 500여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.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싱싱한 농산물을 최대 30%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파는 거는 믿을 수가 있어서 자주 애용해요. 저희들도 고기도 그렇고 이런 야채 같은 거는 사고 실질적인 농민들의 그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니까 좋다는 거지. 꾸밈이 없고 그 진실된 그 정이 담긴 제품.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, 또 구매할 수 있다는 것. 이번 직거래 장터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서울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렸다고 합니다. 농어민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도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밥상, 좋은 제품을 싸게 도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또한 강원도,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60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질 좋은 아주 제품을 값싸게 마련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전국 최대 규모의 장터인 만큼 지방 곳곳에 특색 있는 공연도 펼쳐졌는데요.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불렸던 서울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 농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도시민과 또한 농어민과의 함께 어울리지는 상생의 행사입니다. 그래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서울 도시민에게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도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번 행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오는 2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. 신선한 특산물을 만나러 서울광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